XSFM입니다. I.D.W.K. 2018년 끝에서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인. 네. 오늘 할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그야 실이 진중한 이야기로 폼만 잡을 순 없잖아요. 네. 쓸모없는 잡지식으로 편하게 떼어보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하기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경기도 김치진수 의 콕지버콕 김치에서도 와주고 있습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이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우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 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음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바스티 체리아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분노보다는 웃음으로 결론보다는 관찰력으로 정의감보다는 균형감각으로 버텨온 그 알실의 325주. 그간 함께 해주신 시간에 대한 자그마한 감사 인사.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XSFM 위켄드. 문학인, 농축산인, 시사 아저씨, 비정규인, 노동운동 헤어로, XSFM 부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장 등 흔하지만 만나긴 어려운 게스트들과 함께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순역, 더케이 아트홀에서 2019년의 첫 번째 주말 1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이메일은 인터파크에서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구성이 이러다 보니까 광고할 때 소, 자기소개를 하게 되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만드는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에디터가 광고를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를 읽으려고 준비 중인 윤세민입니다. 크리스마스엔 빵이죠. 특히 저희 빵은 잔치용에는 아주 적합하잖아요. 막걸리에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상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네. 라파스티 체리아. 현재 제사, 할인행. 제사상에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그거 진짜. <laughs> 제기도 필요 없어요. 네. 좋아 <laughs> 네. 자연스러워서처럼 올라가 있어요. <laughs> 제사하려고 만든 빵 같아요. 네. 떡집에 일부러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행사 중입니다. 네. 어, 현재 호응이 무시무시해서, 바스티 체리켓은 약간 후회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주문 고객에게 그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1 0번 200번째 나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300번째도 임박했어요. 네. 그래서 5 0 0번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laughs> 사행성. 은 점점 늘어납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어, 500번째 주문 고객에게는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폰, 라바스트 체리아 빵까지 드립니다. 이걸 다 드려요 한 명한테? 네, 몰빵하기로 했대요. 이래야 재밌죠. 어, 그분에게 이게 몰빵이 갑니다. 네. 스피커에 헤드폰에 빵까지. 네. 빵은 랜덤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스피커랑 헤드폰은 소니께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판매 경험상 많은 직간접 후기를 통해 음. 가족 파티, 친구 파티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정 최고의 비율을 발하는 빵입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은 앉아서 500g을 바로 다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잘못은 아닙니다. 2018년 라바시체리어와 함께 마무리하세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은 하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 방송. 어, 지금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한 유료 좌석은 8%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맞아 죽을 거예요. 어, 그거 봐라. 내가 매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서와 제 정서가 다른 거죠. <laughs> 아, 매진이 안 됐는데 왜 그래? 그럼 저는 죽을 거예요. <laughs> 예. 아니 근데 확실히 그 인터파크 그 자석표로 보면은 네. 너무 먼 자석처럼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포도알들이 한꺼번에 쑥들어져 나가는 거 보고 <laughs> 그, 서상준 민정수석이랑 제가 처음에 그, 예매 열렸을 때 그,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 왜안 뜨지 하면서요? 아니, 우리가 페이지를 처음 열었는데, 가운데가 텅 비어 있길래. 아. <laughs> 그래서, 큰일 났다. 사전조사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그, 더케이 아트홀에 가서 돈을 내고 공연을 봤습니다. 음, 무슨 공연이요? 그, 헬로키티 무슨 뮤지컬이었습니다. 어, 역시 공연은 헬로키티죠? 그죠. 처음에 그, 관객 안내가 딱딱하지 않고 배우 분이 나오셔서 네. 그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오 그럼 어린이들이 따라해요. 첫째 울지 않기. 이런 말들이 안 울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울 거면서. 오 그리고 뭐또예 이것저것. 네 아무튼 훌륭한 뮤지컬이었는데요. 근데 왜 왜들 울어요? 헬로 키티 보면서 참수당해요? 짱 <laughs> <laughs> <짠, 짠> 재밌겠다. <laughs> 이거 모탈 컴뱃이 되잖아. 갑자기 <웃음> <웃음> 아무튼 계속해서 되게 재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이드 쪽 제일 바깥쪽 자리에 앉아서 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일단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러 갔는데 난방 아주 훌륭했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보충하려고 새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로로 먼 것보다는 가로로 조금 넓어요. 음네네그래서 시야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대신 가로로 넓기 때문에 시야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네네그 시야각이 없는 무대를 저희가 최대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차피 저희 공개 방송할 때는 저, 저랑 윤세민 앉아 있는 건 뻔히 그 NPC 자리 있고그렇예그다음에 저기는 게스트분은 뭐 가운데 계실 거고 그리고 스크린 영상을 좀 앞으로 당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건데네네어디 예, 자리 에 앉으셔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네네네오시면 음. 올해부터 저희가 하기 시작했는데요. 돈 들여서 행사 아니면은 받아갈 수 없는. 그것은 알기 싫다. 대문 그림 코스터. 코스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번 다른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반드시 쓰게 되는. 그렇죠. 네. 코스터를 어, 이, 드립니다. 저희 덕지신도 지금 하나 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코스터는 그리고 실제 코스터 용도보다 세워놓기에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냥 세워놓거든요. 네. 코스터랑 평산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신제품이 나와요. 어, 네. 짜먹는 쪼만한 아로니아진이 나와요. 홍삼처럼요? <laughs> 네. 그거에, 홍삼메일. 아, 네, 네. 네. 홍삼메일낫. 네그 네, 그거를 샘플을 전원에게 또 드립니다. 전원이요? 네 나가시는 길에 드리니까 <laughs> 네, 절대로 중간에 못 먹게 <laughs> 중간에 뭐다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방송 보면 막 맥주 마셨더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데안 <laughs> 됩니다. 네그 물병밖에 못 들어 못 못까지 들어갑니다. 그저 병이 뭐냐 뚜껑이 붙어 있는. 네 뚜껑이 완전히 닫히는 음료밖에 안 되죠. 네 모두에게 선물이 있고 그 외에도 큰 선물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 추첨돼서 돌아갈 겁니다. 네. 아까 유면상 PD님 전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음. 조만간 이 사무실이 물류센터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저희 자, 선물로 가득 차겠습니다. 지금. 옥천으로 갈것 같아요. 저희 네. 광고주분들은 저희가 공개 방송한 다음에 이렇게 신나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주, 다 주겠다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줄 알았어. <laughs> 뭘 되게 많이 퍼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광고 중간에 중간 중간 광고 브레이크 뭐한 5분 정도 쉬는 시간마다 그 받아가실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어, 그거는 1월 5일 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뉴스 라운드. History in t 네. 뉴스를 많이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IRA라고 검색을 하면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하는 IRA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SNS 홍보 업체입니다. 음.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IRA를 통해서 트럼프를 도와 선전전을 펼쳤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이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ABC와 CNN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요. 음. 러시아는 흑인을 타겟으로 삼았으며, 네. 투표를 보이콧하라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전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났죠. 유색인종 투표율이 늘 중과 추세였다가 드디어 꺾였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최초에는 이런 흑막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던 어, 트럼프가 부르는 이 페이크 뉴스들은, 아, 그냥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으니까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유색인종이 투표는 안 했나 보다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갔었는데, 누가 손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 이, 필린, 마이클 필린, 트럼프 행정부 국안보보좌관이 사람이 최초의 국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선고 연기 때문에, 에, 미국에서 헤드라인에 많이 떴습니다. 러시아게이트가 다시. 그, 판사가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요, 이뻐서가 아니고요 아, 당신 지금 계속 특검에 협력해라라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장난 아닌 것 같다. 지금 섣불리 벌줄 때가 아닌 것 같다. 음. 이 정도 생각을 재판부가 하고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제 소셜 장난질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기사들은 앞으로 서로 참 많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들한테는 좋습니다. 자기 원죄를 좀 씻어내리는 듯한 기분도 들 수도 있겠고, 앞으로 자국의 정치 세력들을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뭐 감시도 하고, 특종도 내고, 이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는 시민들에게도 일부 좋은 일이겠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일부 정치권에 의해서, 혹은 러시아에 의해서 부추겨진 것이다라는 각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걱정되는 건, 정치인들은 매력을 느낄 겁니다. 주변의 최측근, 정치인 주변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 그냥 한국에서만 봐도요,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하 쉬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표가 나한테 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 보면, 지금부터 투자 안 해놓으면 나만 고지되는 무슨 신도시 후보지를 바라보는 기분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한테. 음. 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 몹시 걱정됩니다. 다음 보시죠. 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영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안과 광화문 수원역에서는 13일부터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고 광주 금남로 충장로에서는 17일 창원 정우상과 앞과 청주 성안길에서 18일에 초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울산 삼산동 롯데 호텔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20일에는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그리고 삼척에서는 삼척 우체국 앞에서 초모 집회가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초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광화문 어 지금 나머진 다 했던 거고 어, 서울은 이번 주말인데요, 토요일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 보시고요. 그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고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 보통 사고지점에 이런 데 가보신단 말입니다. 네. 비상정지용 안전줄이 있었는데 그 안전줄을 일하다 건드려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원청에서 뭐라고 한대요. 음. 그래서 땡길수 없게 느슨하게 해놨대요. 아이고. 어, 요즘은 다행히 취재가 많아서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정의당하고 여당이 이참에 외주와 줄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덮어놨던 걸 다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죠. 이럴 때 경제지나 이데일리 같은 곳들의 재계측 반응 얘기 나오고 그런 기사 나오는 컬럼 보시면 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진심이 좀 보이는데요. 재계에서는 더 잘하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려고 하는 거다. 외주와 다 막는 건 정치권의 아주 단편적인 발상이다. 음. 여기서부터 보통 밑밥을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 활동 위축 운운하는 식으로 발전시키겠죠. 사람들이 이공고 김명규 씨 사건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는 제게만 주인공인 것 같은 기사들로 도배를 하다가 몇 번을 그랬듯이 또 잠잠해지길 바라는 수순. 지금 어딘가에 있길 원할 겁니다. 그, 뭐, 참, 기자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힘든 직업이 되긴 했는데요. 그건 잘 아는데, 열심히 이거 쓰시고 계신 기자 여러분, 정말 니들도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 해외 얘기인데 해외 얘기 아닌 거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이제 머리 안 쓰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부터요? 아니 <laughs> 아 오늘 고, 오늘 순서에서는 네, 그냥 덕질인이 알아서 하게 둘러가고요. 네 태국이 내년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laughs> 김정은 위원장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려 미국과 교섭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신남방 정책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죠. 네. 읽기가. 신남방 정책 추진의 일환인데 내가깐 신남방 안깐 신남방. 네. 안깐 <laughs> 신, 아, 또 읽어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환인데,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가장 그 윤세민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받침이 없어요. 네, 이름에. 맞습니다. <laughs> 아세안은 지역국제기구 가운데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속력이 좋고 경제전망이 가장 밝은 연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념상 생각하는 딱 동남아입니다. 네. 참가국은 서로 미얀마부터 동으로 인도네시아예요. 인구 합하면 7억이고 GDP 합하면 3.5조입니다. 그런 시장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의장국이 지금 싱가포르이고요. 아, 곧 태국으로 넘어오는데 태국은 국제사회 전체 전체로 보더라도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 그래도 이제 북한하고 원래 그 교섭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눈치 많이 보이니까 대사관은 잘못 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90년대 초반에 용감하게 대사관을 났어요.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음. 대사관 서로 논지도. 태국 입장에서도 국제무대에서 조명을 좀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 싱가포르 했 김정은 트럼프 회담 때도요. 싱가포르 말고도 그 개최하고자 하는 나라가 꽤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특히 아세안 국가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 어티스님이 작년 올해 방송이군요. 올해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몽골이 그런 일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셨는데 네. 실제 몽골도 계속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건들 건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태국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아무튼 그 김정은 트럼프 회담 때도 개최지를 제공하고 싶어했고 꾸준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세안 의장국이 되면서. 한반도 화해무드의 중요 조연으로 나서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 한국 정부가 지금 아세안 협력관계 강화에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공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아세안 특사로 박원순 시장 보냈던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보도가 별로 안 돼서 그렇지. 그,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창고에서 하나 꺼내다 쓸 비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게 내년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2009년, 14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정례화인 것처럼 또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자체들이 들떠가지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우리 도시에서 해야 된다고. 아마 내년에 눈 녹을 때쯤 되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아무튼 뭐 신남방 정책 관련된 얘기는 또 자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이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에. 그렇습니다. 윤세민 토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밤!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새코너라고 할수 있죠. 뭐가 새코너. 뭐요? <laughs> 알쓸 신잡. 신작... 지분 늘리기에 그러니까 혈안이 어... 되어 있어. 알쓸 신잡을 자식... 어떻게 네. 패러디해서 제목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네. 제 머릿속에서 뭐 이딴 걸 알고 싶냐. 네. 이런 건왜하는 거야. 뭐 이런 네. 제목밖에 안 떠오르네요. 알쓸 잡놈이죠. <laughs> 네. <laughs> 알긴 뭐라로 쓸데없는 잡놈이. <laughs> 괜찮다. <웃음> 알쓸 잡놈 <잠놈> 홍성갑입니다. <laughs> 아, 스타트업 취재는 뭐 제보도 안 들어와서 거의 <laughs> 실패 분위기인데. <laughs> 새 코로나 더 만들어야지.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무슨 뭐 다음 주에 열리는 것 같이 얘기하네요? 네.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잡서를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떼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일단 명칭부터 가보겠습니다. 음. 크리스마스. 네. 그,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윤세민한테 도 살짝 물어봤는데 놀라더라고요. 음. 카톨릭의 예배가 음. 예배의식을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미사 예, 미사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랍니다 음, 저도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네. 원래 아름다운 모래인 줄 알았는데 네. 라틴어예요 <laughs> 라틴어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뜻은 모임 네. 정도가 됩니다 음. 이걸 영어로 하면 마스, 매스죠 MASS 메스게임 -S. 매스 할때 이상하게 요즘 그 멍청한 노인네들이 페이스북에 모여가지고, 트위터에 모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증명하고 앉았더라고요. 응? 그런 해시태그 알고서 아, 그런 아, 유행이 있어요. 아, 뭐, 네. 그 오래된 유행이에요. 아우, 슬퍼 죽겠어. 지들끼리 뭐 앉아서 <laughs> 슬픈 거 자랑하고 그래. 네. 저도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드라마, 시티인가? 뭐죠? 그, 단편 드라마 만하던 네. 네. MBC에서 예전에. 네. 제가 제일 재밌게 듣었던 드라마의 제목이 미사였거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색이 안 돼. 아 그리고 대체 MBC는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옛날 프로그램 그 유료 보기 저 등록해도 볼 수도 없거든.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95년인가 했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미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출생신고하러 갈때술 먹고 가가지고 그 미자로 신고하려 고 그랬는데 지읒을 시옷으로 썼다고 해서 미사예요. 오더 이쁜 이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laughs> 분명히 재밌게 봤는데. 오늘 내용과는 이런 네. 생각만 하고 있었어. 정말로 상관이 없네요. 저 제, 오늘은 제가 쓸모 없어요. 아무튼 미사는 네. 네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음. 크리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네. 그리스도와 미사, 그리스도 모임. 음. 그리스도가 네.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음. 음. 의미죠. 너무 많이 생략했잖아. <웃음> <웃음> 네. Too many c h 가 아니에요. <laughs> 음. 뭐 노엘이라는 명칭도 있긴 하죠. 아 무슨 저 예루살렘 그리스도스 이런 음... 그 농구 팀이 <laughs> 있어가지고 팬들이 모인 그런 게아니 그리스도 협의회 이런 거예요. 아네네 <laughs> <laughs> 아,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네. <laughs> 네 노엘은 프랑스식 명칭입니다. 이거는 라틴어의 탄생을 의미하는 나탈리스 혹은 히브리어의 출생을 의미하는 노 노라 노라흐 뭐 그런 단어들이 언어로 추측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이그 그리스도를 그리스에서 어떻게 읽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더라고요. 네, 예. 음. 그리고 그단어에 시작하는 문자가 두 문자가 X잖아요. 영어로는 네. 그래서 x 스마스인 겁니다. 음. 네. 그데 그래서 그 근데 이름이 크리스토스니까 그러니까 라그저가도부어의 무슨 크레토스 말고.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나는 야다 쓸모 네 음. <laughs> 노엘 노엘은 장재원 의원의 아드님이 랩네임으로 쓰는 <laughs> 단어죠. 음 벌써 10분째 지금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네. 아니요. 크리스마스 예, 특집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로워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laughs> 그래요? 네, 네. 이 정도, 이 정도야. 음. 다음, 날짜로 가봅시다. 음. 날짜는 또 뭐,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그 얘기가 있죠. 바깥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들이. <laughs> 네. 천사에 의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장면.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네. 베들레헴외곽학에서 네. 그런데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일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날 테니까 올해부터 달력을 이렇게 쓰자고 <웃음> <그건> <웃음> 그렇게 알... 하기도 좀 그렇고요. <laughs> 그렇죠. 네. 일단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아니 왜냐면요. 레반트 지방도 북반구거든요. 음. 12월은 겨울이에요. 음. 양을 칠수 없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안에다 넣어놔야죠. 우리도 첫간에다가 그럼 겨울은? 겨울에는... 바람은 막아야지. 겨울에는 양 밖에 이렇게 안 풀어놔요? 양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목동도 같이 얼어 죽을 걸.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저 뭐냐 저거 치울 때그 우리를 좀 치울 때 어쩌다 한 번씩 바깥에 내놨다가 집어넣는 거지. 음. 평상시에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춥고 뭐 그랬다고. 음. 양은 네. 무작정 방목하진 않죠. 네. 또 양의 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지역의 종이면 그 위도상 이 정도 지역의 종이면 겨울 때는 조심시켰을 것이다. 네. 어, 음. 신학으로 가 보면요. 진짜 예수님 생일로 추정하는 날짜가 세,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음. 어, 미국 장로교 장로교회 신학 박사인 마이클 제이 크루거의 논문을 열심히 읽어 봤는데 음. 3월 21일 설, 4월 15일 설, 5월 20일 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럼 예수님은 저 출생신고 되게 늦게 하셨다는 거예요? 5월 20일은 부처님 오신 날하고 비슷하네요. 그것을 이용한 어떤 그 음모론도 있긴 한데요. 음.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봄 혹은 초여름이란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래야 야외에서 양을 칠수 있고요. 음흠. 그래야 목동들이 천사와 야외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밤중에 네. 겨울 밤에는 절대 밖에서 잘 수가 없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음. 난또 천사가 저 춥다고 안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겨울 밤에 밖에서 음. 양들과 같이 양들과 같이 밖에서 자고 있으면요 음. 목동과 양이 같이 동사, 동사할 겁니다. 양모는 그, 이게 짜야. 따뜻하지. 응. 그리고 참배하러 오고 있던 동방박사들도 혹한기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아 맞다. 동방박사들이 개박세죠 그죠. <laughs> 저 별만 보고. 동방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페르시아 사람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음. 페르시아에서 레반트까지 오는데 음. 얼어 죽어요. 그 살아 있으면. 일단, 페르시아 사람들은 정주문명 사람들이에요. 예, 유목인민이 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100만 명이 출발해서, <laughs> 3명이남는 <laughs> 거야. <laughs> 999,997명이 <laughs> 동사하고, <laughs> 그세 3명은 박사학이 없겠는데, 그냥 군인이겠네. <laughs> 생존 전문가들. 네, 그렇죠. 아, 생존학 박사. <laughs> 그죠 그럼, 왜 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냐. 음. 이날은요, 원래 로마에서는, 서로마에서는, 음. 태양신 솔 인빅투스의 생일로 추정됩니다. 솔 음. 인빅투스라는 신은 원래는 솔이었다가 그냥 솔이었다가 기원 후가 되면서 다른 지역의 태양신들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솔 인빅투스라는 이름으로 길어지고 또 이미지가 진화해요. 오, 솔이었다는 건 원래 태양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태양신이었는데 음. 그게 뭐 이집트의 태양신 이미지, 저기 뭐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 이미지 음. 이런 것들이 랑 뒤섞이면서 네. 나중 후기가 되면 솔 인빅투스라고 불렸고 음. 그 생일은 12월 25일로 추정이 된다. 왜냐면 이 시즌이 동지가 있는 시즌이 었어요이 지역에선 12월 하순이. 음. 그래서 12월 하순에 솔 인빅투스를 기리는 축제 시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쑤어 먹고. 저기 저는 이 인빅투스를 언제 알았냐면은, 로마 신화에 관심이 없다가,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던 그 양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어, 우리 텔레토비가 처음 나올 때, 다들 궁금해하던 건그네 명의 그 약쟁이들이 아니고, 네. <laughs> 그 하늘에 떠있는 아기였잖아요. <laughs> 저 뭐냐, 커뮤니티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소울 인빅투스 아기는 누구냐고. <laughs> 음. 음, 아, 그러네요. 예 음. 네. 절대 무적 아니냐고. 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인빅투스는 무적 기믹기더라고요 네. 그래. 그 동지를 기점으로 소울 인빅투스가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자, 4세기 중엽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중흥시키죠. 네. 그러고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솔 인빅투스 축제를 예수탄생 축제로 바꿨다는 것이 신학과 역사학의 정설입니다. 음. 4 세기가 되어서 네. 음. 로마의 기독교화 되면서 네. 이제 로마의 기존에 있던 신하고 이제 신화들이 융합이 되는군요. 그러면 솔 인빅투스가 이렇게 솔에서 솔인빅투스를 진화하면서 네. 황제를 상징하는 비공식적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신이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욕망이 약간 드러나 보이죠. 예수의 권위와 황제도 좀 묻어가겠다. 현재의 이 권위를 잃고 싶진 않다. 종교, 종교에서도 황제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싶다. 혹은 로마 기독교 내로 흡수된 솔인빅투스의 사제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생일이 아니라 그냥 탄생기념일이에요. 이날로 정하자.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4세기 이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음. 4세기 중후반에서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기록이 발견돼요. 첫 크리스마스는 4회차 크리스마스였군요. 367년이었나? 아마 그쯤에. 네. 음. 음. 아니구나. 400회차 크리스마스였군요. <laughs> 360. 아, 그렇죠. 3회차? 4 0회차 네, 363회차. 네. 회차면 미친 거지. 그런데 다시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윤리우스력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날짜가 한번 옮겨갔었지 않습니까? 네. 음. 자, 동방정교회의 경우에는요, 크리스마스를 더 고전적으로 셈을 합니다. 음. 개정 이전의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은 현재 쓰고 있는 개정 후율리우스력으로는요 음.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입니다. 음. 아, 그래요? 네. 현재 카톨릭과 그외 개신교 계열 교파들은 12월 25일을 지내지만, 동방정교회와 그런 유의 정교회들은 레바논도 아마 그럴 것 텐데, 1월 7일을 지내요. 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저 교파인데, 그런 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네. <laughs> 예,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12월 25일이 그냥 평일이라네요? 그렇다고 하죠. 아... 카톨릭 개신교와 그 정교회 계열 교파가 다 새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음. 크리스마스를 한 해에 두번 지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가 이제 절대, 다수, 절대 다수인 국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성지순례 좋아하시는 분들은 DC 유저들 말고 <laughs> 그 25일 날 여기서 지내고 1월에 러시아 넘어가면 네예 <laughs> 혹은 이제 그 동방정교회 국가들 넘어가면 크리스마스 두번 보겠네요 짧은 그렇죠. 기간에 음. 뭐 특히 동방정교회만이 아니라 정교회 관련들은 대부분 그렇게 1월 7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죠 음. 우리는 현재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죠 음. 고전적으로 보면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는요 전날 일몰부터 자정까지를 의미해요 아, 해 지구부터? 네, 그, 그때부터 자정 그럼 크리스마스를 위한 경계태세네요 <laughs> 크리스마스가 정해진 4세기 서유럽, 3, 4세기 의 서유럽의 관념상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예요 도박해요? 왜? 그니까 태양이 지는 게중 태양신이 죽는 거고요. 아 태양 뜨는 태양이, 게 부, 태양의 부활이에요. 지금으로 아, 치면 그걸 기다리는 게 하루예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하루의 시작을 영시로 보는 것처럼 어. 그때는 지는 시간을 영시로 봤나 보네요. 그쵸.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의 시작인 겁니다. 그려요 해가 져야 하루의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 음, 저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또 시작하는 거죠. 아, 어, 저는 왜 굳이, 그걸, 어, 해가 지면 하루라고 보는가. 해가 졌으니 자자라는 어,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거지. 트, 드라마, 나르코스. 그러니까 해가 졌으니 일을 시작하자. 어, 그러면은. 거래도 하고. 그, 밤에 숙박 말고, 낮에 대실은 좀 싸게 해줘야 되네요. <laughs> 근데 다 비싸잖아요. 아, 무슨. 그건 저, 수요와 공급 때문이고요. <laughs> 레반테 여기 어때? 이런 앱들보는 어? 그렇죠. 거기는 이제, 낮에. <laughs> 크리스마스는 일몰부터입니다. <laughs> 자, 명칭과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를 구성하는 이미지를 좀 잠깐 보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트리와 산타. 맞아요. 저는 필리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거의 한 달이 넘는 것 같아요. 음. 예, 제가 11월 중순쯤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부터 쇼핑몰마다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로 쫙 깔려있는 거예요. 오, 오, 가장 큰 명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네, 자본주의의 맛. 네. 아니, 그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이랑 비교도 안 돼요. 네. 예. 네. 아, 어, 그, 먼저. 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리들을 봤다. 아, 네. 네네 네, 침엽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조금 있는 나라잖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러면 한번 트리와 산타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왜 음.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크리스마스 의 양대 필수 이미지 중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음. 이거는 이제 중세 끝물에 음. 음. 독일에서 추가된 풍습입니다 어째 침엽수다 했어요 (1419년) 겨울이니까 침엽수죠 일단 근데 침엽수가 없는 식생상 없는 곳도 있으니까 음, 음. 그죠 (141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교회에서 나무의 장식, 전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음. 나무의 장식을 한 것이 최초로 기록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음. 15세기 초에요. 음. 이후 르네상스 시절이 되면은 독일 전역에서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외, 저 교회에서 캠프 가면, 심심하니까 보물찾기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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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에 그 일종으로 했던 것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아, 전혀 아니고요 그래요? 또 알고 있어? 기원에 대한 정설은요, <laughs> 네. 이겁니다. 북유럽에서,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을 음. 곧게 자란 전나무에다가 걸어놓는 풍습이었다고 음. 추정을 해요 음. 보통은 토르에게 가끔은 주신인 오딘에게 바치는 재물이었고 북유럽의 신은 가도브 뭐. 네. 음. 최근작이 나오지 그전에 안나오죠 크리스토스 네? 보통은 토르에게 <laughs> 네. 전, <laughs> 네. 전, <laughs> 전나무에 거는거는 거는 보통 그만해요 크레토스와 <laughs> 네. 크리스토스는 아마 다른 이름일거예요 아, 어원이 다를거야 나, 나 완전히 겹쳤어 머릿속에서 <laughs> 지금 신성 모독을 예수님하고 솔 인빅투스하고 이제 토르와 오딘까지 하려고 하더라 <laughs> <laughs> 이 사람들이. <laughs> 그리스식을 읽으니까 되게 세 보여. 어쨌든 네. 어, 북유럽에 북유럽 신화에 있는 토르 오딘 같은 신들에게 바치는 건데 주로 음. 전나무는 토르에게 쓰였다고 해요. 음. 어, 제물로, 인간도 음. 어, 제물로 인간도 가끔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뭐 네. 먹고 네. 네. 인신공양. 먹어요? 아, 아니 뭐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네. 수도 있고. 네. 잠깐 그아 걸려도 내려오는 건가? 아니 죽은 사람을? 아. 혹은 죽여서 거는 거죠. 음. 그 어. 헬로키티가 <laughs> 걸려만 있으면. 네. 되게, 기, 걸려있는 사람 기분이 이상해. 그런, 그렇지. 그, 즉, 그, 이 전나무는 원래 제사상이었어요. 음. 아, 그래요? 아, 그럼, 파스티 체리아도 걸려, 아스티치리아 걸리면 뭐라바스티 체리아 걸려야지. <laughs> 그, 아, 빤도로와 빠레토라가 걸려지 제사상. 네. <laughs> 이탈리아에서 배워온 <배운> 빵인데. 그렇죠. 토르신이시여, <laughs> <laughs> 드시옵소서. 네. 인간지라. 아 근데 이제 종교라는 거는 또문화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상도 다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된 후에 원래의 의미를 잃고 마을 축제용 장식 정도가 되었다가 네. 음... 크리스마스로 편입된 거죠. 이게 지금 뭐 생일 뺏어 갔지? 제사상 뺏어 갔지? 예, 네, 프라이브루크에서는 음.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용 대형 장식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는 네. 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하, 가끔 하고 있는 그 장식품 장식법을 음. 따다가 썼을 것으로 아. 보이는 거죠. 음. 네. 널린 게 남은데 아무거나 걸면 될거 아니야. 네, 어. 이와 관련해서는 성 모니파시오와 연관된 소소설도 있습니다. 네, 이소소설에 인용하는 전설에 따르면요, 음. 성 모니파시오는 음. 그 6세기 말에 태어나서 7세기 중반에 죽은 분인데. 프랑크의 게르만족에게로 선교를 나간 분이에요. 네. 도, 현재는 독일의 사도라고 불리고 독일의 수호성인인데 음. 이 사람이 독일에 와 보니까 음. 어, 이 미친 게르만족들이 <laughs> 사람을 죽여서 전나무에 걸어놓고 신의 신 자기 신들에게 절하고 있더라.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음. 그래서 인신공양을 금지하고 그 전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해요. 음. 그런 전설이 있는데 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음. 근 사실, 설득력은 별로 없죠? 왜냐면, 하 성보니파치오는 그 나무를 베어버렸잖아요. 네. 못하게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니까, 대신 이... 이제 사람을 걸지 말고, 여기, 여기다 예쁜 방울을 걸자, 뭐, 이랬을 아, 수도 그러니까 있 그...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벨서... 조금 비약이 있죠? 중간 단계가. 그, 전통 독일에서 보면은, 성보니파치오는 벌목공하고, 그 다음에 맥주의 수호성처럼 불려요. 음. 음. 그 둘은 잘 맞죠? <laughs> 왜냐면은 발목하고 맥주 마시니몸 많이 쓰면 맥주를 들이포야 되니까 그래서 음. 실제로 저 성보니파치오의 그림은 그 다른 저 세인트들하고 다르게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오네일리어네어요오 그러네요 진짜예요? 네, 오, <laughs> 네. <진짜네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도끼를 들어서 배웠다는건 알겠어 음. 그럼 배었으면그 다음에 막그 나무를 가지고 보기 싫으니 태워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고 가서 <laughs> 하던 거 다시 하고 걸어놓고 막 사람. 네. 네, 어, 어, 나무를 찍는 네. 그림도 있네요. 네, 네. <laughs>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는 독일에서나 하던 통습인 거예요. 음. 그럼 이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냐. 음. 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엘버트 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작센의 공작이자 작센 코브르크 고타의 군주였습니다. 에른스트 음. 1세예요 즉, 독일인 귀족인 겁니다. 음. 이 사람이 어, 빅토리아 여왕에게 장가온 후 왕실에서 조심스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봤다가 아. 이게 영국 전역으로 그리고 영국이 지배하는 전 식민지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 영국은 당시 최세계 전역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음, 세계를 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한순 우리말인 화이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이후 패권국이 되는 미국당도 있었죠. 음, 음. 그랬다가, 음. 이제, 미국으로도 크리스마스트리가 퍼져나갔겠군요. 근데 이제 뭐 자국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거 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죠. 한 거죠. 네, 구성들이. 네 그렇죠. 들이 그리고 또, 미국 처음으로 들어온, 이제, 미국 사람들의 선조가 된그 백인들이 처음 살던 곳에는 똑같은 나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음. 똑같다기보다는 좀 비슷한 나무들이 많았 비스크무리한. 네, 네. 비스크무리한 나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퍼지기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 이건 뭐, 저, 우리나라 기독교가 변질됐던 얘기 할 때마다, 변질된 것도 있는데, 오면 변하잖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제사는 잘안 지냅니다만. 네. <laughs> 예수님 저거 놓고, 네. 저, 저, 빠네돈에 놓고. <laughs> 근데, 왜빠네돈에는 음. XSFM선 제사용빵이 된 거예요? <laughs> 마, 이미 많은 분,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아니, 딱한번 올라갔었을 거 아니야. 네. 네 인증짤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제사상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음. 그냥 장식품이 되었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사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 굳이 저 복잡한 거를 해다가 집에 해다 놓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는 잘못 합니다만. 아니,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거죠. 그뭐 할로윈에 그, 그 분장하시는 분들이 할로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화는 그래요. 음. 음. 네. 네. 기원을 알아보는 건 재밌지만 사실은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런 쓸모도 의미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알쓸 잡놈 파일럿 시간. XSFM입니다. <laughs> <laughs>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꼭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꼭 집어 콕! 낯설은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라 파스티체리아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미사가 한자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마스, 메스와 관련된 단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단어가 어딘가에 붙어서 크리스마스가 됐다. 크리스토스는 힘이세다 예. <laughs> 그리스 도시다. 그분이 네. 그, 그래서 엑스마스의 엑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이게 스펠링이다. 흐, 흐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엑스가 그리스어로는 네. 아 그리고 날짜의 기원과 다양한 설. 어쨌든 12월 25일은 생일이 아니다. 네. 그냥 기념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네, 독일에서 네. 와서, 영국을 거쳐, 음.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졌던 크리스마스 트리, 음. 와 비슷한 테크를 탄 것이 또 있죠. 네. 또 다른, 음. 크리스마스의 양대 필수 이미지 중 하나, 산타클로스. 네. 산타클로스. 레반테 지역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어... 허연, 그니까, 러 허연이라고 말하면 인종차별적이래. 핑크색 백인이고, 어 네, 코카서스 인종의 흰 희게 센 수염의 네. 뚱뚱한 할아버지. 그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 나올 수 없는 체형이고 게다가 아, 양도 아니고 술록을 들고 다녀요. 오늘 루돌프 얘기는 좀안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음 산타 클로스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요. 네. 자 산타 클로스의 기본을 찾기 위해선 음. 다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로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 기독교가 막 공인되던 시기. 네. 당시의 소아시아 즉 현재의 터키에는 음. 성 니콜라우스라는 어, 사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은 참 다이나믹했어요 음. 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음.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해서 음. 어, 빈자 구제의 돈을 쓰고 박해받는 종교에 귀의했다 했는데 음. 생애에 그~ 박해받는 종교가 공인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미라지방의 주교까지 오르고 어, 사제로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런. 행복한 말년. 한국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미라의 성 니콜라오 주교로 부릅니다. 저도 이제 니콜라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음. 이 사람이 살던 동네 에 굉장히 가난한 세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사창가야로 팔려갈 위기였다고 합니다. 니콜라오 주교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한밤 중에 이 사람들의 집에 황금을 놓고 갔어요. 어디서 구했을까 그런 건. 네. 뭐 원래 부자였던 그 귀족 출신이니까 뭐 어떻게든 구했겠죠. 음. 일설에 의하면은 몰래 굴뚝으로 금을 떨어뜨렸대요. 음. 그런데 날로가에 걸어둔 양말에 들어갔다. 아, 이게 그래 개, 개구라죠. 그래서 <laughs>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아니 일설이 있습니다. 양말에 들어갈 만큼 작으면 양말에 못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보다 크면 그나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하는데 그럼 못 들어가죠 또. 그 니콜라오 주교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래 도왔던 이유는 뭐 대충 근데, 짐작해 볼수 있죠. 이이세 자매를 네가 살려는 거 아니냐 사제가 돼가지고 음.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양말을 굴뚝 안에다 걸어요. 굴뚝 밖에다 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그 금이 걸릴 수가 없죠. 사실은 마시멜로인 줄 알고 양말을 걸어놨는데. <laughs> 아니, 아니 굴뚝을 <laughs> 타고 오다가 이렇게 굴뚝 중간을 부수고 나온 거야. 아무 뭐 옆으로 이렇게 살짝. <laughs> 아뭐 그당 그 당시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굴뚝 구조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뚱 치는 법을 배워야 돼. <laughs> 네. 그래서 양만에 들어갔다는 건 터무니없네요. 왜냐하면 차라리 무슨 저 수술 치우려고 세자매가 이렇게 굴뚝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그다 그 타이밍에 금을 떨어뜨리시는 바람에 한 명이 뚝배에 깨졌다. 뭐 이런 거 내가 <laughs> 네.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양말에 들어갔다는 건도로체에록 도전이... 양말이 걸려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말려야 되니까. 음. 근데 거기에 집어넣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어, 예. 음. 어쨌든 몰래 한 선행이었는데, 네. 이게 정작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은, 밀하게 선행을 하는 사람을, 음. 타인에게 은밀히 이제 무언가를 주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을, 세인트 니콜라오라고 불렀다는 전설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오. 네, 세인트 니콜라오. 음. 혹은 세인트 니콜라오스. 음. 이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 빨리 읽으면 산타크로스. 그 얘기를 좀할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기독교 전파를 타고 북유럽으로 갑니다. 독일, 그리고 그 위에. <laughs> 되게 여러 가지가. <laughs> 북유럽에서 망하는군요. <laughs> 나무도 안 쓰다가 쓰고.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네. 한밤 중에 선물을 주는 민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음... 12월 6일이 니콜라오 축일이에요. 음. 근데 마침 프랑스와 독일의 몇몇 수도원에서 수도사 혹은 수녀들이 전날인 12월 5일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선물을 챙겨서 그날. 12월 5일? 네, 네. 다음날이 니콜라오 축일이니까 니콜라오를 본받아서 아이들에게 몰래몰래 몰래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음. 이게 합쳐진 거죠 음. 그리고 니콜라오 주교 자신도 아이들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음. 어, 인육상품이 될 위기에 아이 3명이 있었는데 음. 이 3명의 상황을 현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꿈에서 <laughs> 리포트 기능도 있어요? 성인이잖아, 성인. 성인이 되려면 기적을,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 기능 짱 많어. 네. 아니, 카톨릭에서 시성받으려면 그래야 돼요.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 혹은 정황이 있을 거고. 음. 네. 어쨌든 그래서 현몽을 통해 봤으니까 음. 그 아이들을 구했죠. 그래서 니콜라오, 성 니콜라오스가 수호성인으로서 관장하는 분야 중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음. 뭐 선언도 있고 그런데. 음. 자 황금을 준 선행 음. 어린이를 구한 전설 음. 여기 이제 소소설이지만 북유럽으로 가면서 오디인이 갖고 있었던 수염 덥수룩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이미지가 덮쳐, 겹쳐졌다 음. 아~ 이거는 소소설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음. 현재의 산타클로스와 비슷한 음. 그~ 민담의 주인 민담 혹은 전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12월 6일이) 축, 축일이야 음. 어 (12월이네.) 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시즌과 합쳐졌다는 거죠. 이게 복제 미디어 이전의 시대의 미디어를 타고 이제 네. 나라에서 나라로 큰 땅에서 큰 땅으로 넘어간 것들 보면 우리가 복제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스토리는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동네 인종으로 바뀌는 일은 되게 흔한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음, 음. 그래서 북유럽 쪽의 인종을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 터키의 성인이었는데 네. 핑크색으로 바뀌셨군요. 그 음. 민담 전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민중들이 즐겼어요. 성니콜라우스를 코스프레한 어떤 이제 집안 어른이나 마을의 어른이 코스프레도 음. 해요. 현재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니콜라우스 성인을 네. 따라 했어요. 네, 따라 따라서 입은 사제복이나 뭐 그런 걸 입었겠죠. 아이들에게 이제 착해져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음.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권성징악 풍습이었던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우스의 그 전승을 음. 현재에도 지키고 있는 음. 러시아의 데드 마로스 혹은 제드 마로즈 제드 마로스라는 캐릭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러시아식 산타인데 음. 어~ 이 캐릭터는 아직도 산타클로스와는 달리 권선징악 즉 상과 벌의 양대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아 상만 착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에게는 상을 주는데 나쁜 아이에게는 벌을 줘. 줘요. 아니, 얼린다고 하던가. 얼나빠 <laughs> <laughs> <더> <laughs> 러시아잖아요. 야한 방에 보내버리지. <laughs> 복장은 고만 테주고막 검은색 이래. 혹은 청록색이고 뭐 머리에는 얼음은 진주 왕관인가 얼음 왕관인가를 쓰고. <laughs> 괜히 한편 소련에서는 개그가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음. 네 어쨌든 이러한 세인트 니콜라오스의 이야기가 네.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세인트 니콜라오를 네덜란드어 방식으로 바꿔서 신트 니콜라스 줄여서 신터클라스라고 불렀는데 아 이러니까 네덜란드인 같네요 이 명칭이 다시 영어권으로 들어오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이주한 지역 중에는 미국 동부도 있죠 니커버커들이죠 뉴욕의 처음 지명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한 시즌짜리 미, 미드가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음, 네? 네. 아무튼.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산타클로스가 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뉴욕 닉스가 네덜란드 정착민들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니커바클스예요 네. 아. 음. 뉴욕닉스 석스. 네. 브루클린의 진장 뉴욕 닉스 삭스. 네. 퀸즈 디콜라오. 그러면 음. 아까 옷 얘기가 나왔었죠. 음. 르네상스 유럽의 북유럽에서 산타를 세인트 니콜라우스 혹은 신터클라스를 코스했던 동네 어르신들은 음. 집안 어르신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확실치는 않은데 붉은 옷은 아니었다고 해요. 음. 그럼 붉은 옷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새누리당.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카톨릭 주교는 붉고 흰 옷을 착용하죠. 니콜라우가 그 주교직에 있었으니까 맞기는 한데요. 하지만 진짜는 두 명의 미국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두 명의 미국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독일계 미국인인 만화가 겸 캐리커처리스트 토마스 네스트고요. 이 사람이 1863년에 뚱뚱한 산타를 그려요. 그 이전에는 산타는 네. 호리호리했어요. 왜냐하면 굴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음, 네, 물론 호리호리하다고 굴뚝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이 굴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펴, 굴뚝에 들어가기 편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사람들이 기술을 했는데 음. 처음으로 뚱뚱한 뚱뚱하고 수염 난 할아버지의 산타를 그렸고요. 음. 갑자기 북극에 산다라는 이상한 설정까지 붙입니다. 북극에 살아요, 갑자기? 아 토머스 네스트가 그런 설정을 붙였어요. 아, 지금도 뭐 산타가 북극 쪽에 산다 그러잖아요. 아이 모든 문화와 풍습의 이 얽힘이 뭐 미국의 산업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완성되는군요. 네, 이 토머스 네스트는 그렇다고 해서 뭐 듣보잡이 아닙니다. 현대 카툰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음. 아버지 1토머스 네스트 음. 참고로 이 사람의 여러가지 업적 중에 하나는 산타도 있지만 음. 공화당의 코끼리 신벌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laughs> 토머스 네스트가 미국을 만들었네요 <laughs> 토마스 네스트가 산타클로스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막 손혜원 의원이 한국을 만들었다고 <laughs> 생각하면 어떡할거 <laughs> <들었고> 아, <laughs> 아, 그렇지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음, 넘어갑시다 어쨌든 산타의 체형과 <laughs> 설정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받은 게 다른, 다른 아버지입니다. 음. 루이스 프랭이라는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은 19세기에 살았던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음. 한 100년 정도 지났죠? 음. 이 사람은 미국 크리스마스 카드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크리스마스 이것도 크리스마스 아버지가 있어요. 카드라는 걸 처음 쓴 거예요? 그걸 대중화시켰죠. 음. 직업은 인쇄공. 세 디자이너이기도 했고요. 음. 네. 아, 현주 미대생이 현재 보스턴에 그가 살던 집과 일하던 공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루이스 프랭이 어, 토마스 네스트가 디자인했던 그 산타의 모, 모습에다가 음. 빨간색과 흰색을 넣어요.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넣어요. 현재 영문 위키에는 산타 디자인이기가 안들 안, 없는데 찾아보면은 루이스 프랭이 만들어서 유행시켰던 크리스마스 카드. 그의 디자인 중에 뚱뚱하고 흰 수염 났으며 빨간색 조의 옷을 입고 있는 수염난 산타클로스의 디자인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베리어, 베리에이션의 산타 디자인 중에서 그디자인이 유독 인기를 끌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뚱, 뚱뚱한 것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토머스네스트와 루이스프랭이 만든 그 디자인이 가장 네.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디자인 중 하나였어요. 그이 얘기에 따르면 산타 클로스가 저 모양 저 색깔 저꼴 저 인종이 된 것은 그 우리나라 의 김... 미국인 때문. 네, 우리나라 김치가 빨간색이 된 것보다도 훨씬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어 토마스 네스트는 독일계 미국인이고요, 음. 루이스 프랭은 폴란드계 미국인이에요. 음. 둘다 북유럽계예요. 네, 모든 것은 북유럽입니다. 아, 네, 알았어요. 그 크레토스 그한번 깨무는 <laughs> 가족부어 크레토스가 동전이 놓치지 못하겠어? 어 산타 옷이나 그 동방박사 옷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네. <laughs> 동상 걸리고. 네. 아니면 저 예수님 양 끌어안고 죽고. 예수님하고 싸우든지. 네. <laughs> 그러면 진짜로 못 팔아. <laughs> 그럼 못 팔죠, 진짜로. 아그럼 예수님을 참교육시켜야 되잖아. <laughs> 안 되지. 아니 그럼 예수님으로 되 바뀌든지 주인공이. 네. 그래도 못 팔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렇아 누굴 찍기가 좀 그렇구나. <laughs> 참 교육하기가 좀 그렇구나. 아참 힘드네. 예수님 못 갖다 쓰네. 네. <laughs> 참 종교적인 상상력은 없어, 저 인간이 참. <laughs>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 예수님은 갖다 못 쓰고 딴 신들은 그렇게 갖다 써요. 왜 사우스 파크에 보면 콜로라도에 예수님 맨날 총질하잖아요. <laughs> 하지만 루이스 프랭이 유행을 시켰어도 그거 뭐 보스턴과 미국 동부의 이야기였을 뿐, 아직 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음. 어, 스탠다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음. 이걸 스탠다드로 만든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음. 그렇죠 코카콜라가 발명한 건 아니군요 네네. 그 디자인을. 루이스 프랭이 사망한 지 22년 후인 1931년 음. 코카콜라가 루이스 프랭의 디자인을 차용해서 광고했어요. 겨울은 음료의 비수기잖아요. 네. 음. 그래서 겨울철 마케팅을 활용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음. 하... 그래서 레드 화이트의 산타 클로스 이미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음. 땡타버스의 다이어리처럼. 모든 것은 북유럽과 미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 하... 생각해 보면요. 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급한 음. 엘버트 공, 네. 루이스 프랭과 코카콜라의 산타클로스 음. 결국 영미 문화의 북유럽 발 영미 문화의 세계 정복 스토리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아무런 얘기였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음. 루돌프 사슴코라 그러면 안 되네요. <웃음> 슬로코지 <웃음> <웃음> 오, 이 생각을 그, 그 지금 처음 했을까? 끔찍한 운동이잖아. 그러니까요. <laughs> 오, 이 생각을 왜 지금 처음 했을까? 이게 말이에요. 코카콜라가 처음 나오던 시대만 해도 그, 어, 유리로 되어 있는 물건은 완제품의 색깔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네. 주로 병의 양각을 하는 방식이었지, 색깔 있는 뭐 비닐을 덮는다거나 이럴 기술도 별로 없었고, 네. 아 어, 오히려 이제, 그, 착색이나 안료가 더 비싸기도 했겠고. 그리고 뭐, 해, 나와봤자 이렇게 그, 보존력이 좋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조금 뒤에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코카콜라의 색깔이 빨신이 된 것은. 근데, 어그빨 흰이 1세기 정도 지나오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지 산타클로스 색깔을 보면 코카콜라 색깔 생각 솔직히 나고요. 네. 코카콜라 색깔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생각이 좀납니다 네. 그죠. 북극곰도 코카콜라가 처음 소개했고 대중상품으로는 그렇죠. 네. 캐릭터로서의 북극곰. 어, 이것도 크리스마스 이미지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음... 크리스마스 이미지는 많이 미국에서 나온 어. 자본주의 맛이 많이 들어있다. 아, 그러고 진짜 코카콜라는 그 겨울 마케팅에 신경을 상당히 네. 많이 쓰고 그게 되게 이만큼의 레전드를 만들었군요. 그리고 그 루돌프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살짝 해보면요. 루돌프의 음. 뜻이, 음. 루돌프라는 의, 이름의 뜻이 원래는 유명한 늑대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걔는 술록이잖아요. 네. 음. 그리고 원래 루돌프는 혼자가 아닙니다. 음. 산타가 데리고 다니는 아홉 마리의 술록 중 아홉 번째예요. 그 앞에 이제 여덟 마리가 있는데, 음. 그 여덟 마리는 이제 오딘이 타고 다니던 말 음. 슬레이프 니르의 발이 여덟 개였대요. 그래서 그 여덟 개를 하나 한 마리, 한 마리로 형상화해서 여덟 개를 만들고 음. 플러스 원 해서 루돌프가 붙은 건데, <laughs> 네, 이거를 만든 이 설정을 만든 사람은 삼, (1939년에) 만들어졌는데, 음. 로버트 메이라는 미국인입니다. 동화에 나오던 얘기예요. 음 동화 음.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군요. 네. 음. 그래서 산타클로스, 그, 전승과는 살짝 상관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부합하게 됐죠. 그 팀업된 지 얼마 안 됐다. <웃음> <웃음> 이건 슈퍼히어로 얘기 같네요? 어, 그러게요. <laughs> 되게 긴 역사를 들었는데 근본이 없어. <laughs> 그러면 근본이는 얘기 살짝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뭐또 있냐? 예. 아 네덜란드의 신터클라스. 네, 신터클라스. 네덜란드에서 아직도 신터클라스라고 불러요. 네. 음. 형태는 산타클로스화가 많이 됐지만은 음. 네덜란드의 특징은 <laughs> 신터클라스에게 조수가 있습니다. 인간 조수인데 흑인이에요. 검은 네. 피터라고 불러요. 그걸 네덜란드 신화예요, 그게? 아니요 이것도 동화예요. 음. 음. 이것도 동화책에서 블랙피터가 추가된 건데 음. 이 동화가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음. 블랙피터는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음, 음. 그런데 이 동화가 발표된 시기가 네덜란드가 노예무역을 하던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네덜란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죠. 블랙피터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음.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닌가. 음, 반면, 그, 렇 그, 신터클라스라는 옛날 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음. 어, 네덜란드는 정교회가 일반적이지 않은 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두번 보냅니다. 음. 한 번은 성 니콜라오의 축일인 음. 12월 6일, 음. 그리고 12월 25일. 아... 여기야말로 12월 한달 내내 크리스마스인 거죠. 성 니콜라오가 나무를 베면 그걸 아... 19일 동안 치장하는 음. <laughs>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생일이 4월 23일인데. 네. 이게 대학교 중고사. 간 생일이 4월인데. 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음. 제 생일이. 음. 중간고사 기간에는 대학생들은 약간 생일 파티를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음. 그래서 생일이 5월 초인네랑 항상 같이 했어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생일을 5월 초에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친구를 좀 바꾸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그 만약에 어, 윤세민이 어떤 종교의 개창자가 되면 네. 그 종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두번 죽게 된다. <laughs> 아니면 이제 그 기말고사 때와 나중에 기록에 이제 그 종교의 우리 종교의 개창자인 윤세민님의 생일은 5월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죠. <laughs> 설이 분분하고 네. 막. 종교를 만들고 싶어? 네 신남방교 이런 거. <laughs> 북유럽 가면은 윤수민 키가 50cm 커 있고 <laughs> 핑크색이 돼 있고 나중에 미국 가서 빨갛고 희게 되고 음. <웃음> <웃음> 그런 얘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콕 집어 콕!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 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 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더케이아트홀에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98회, 목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쓸모없는 회차였습니다. 네. 알쓸 잡놈. 윤세민의, 윤세민의 앞부분 파트가 제일. 아, 뉴스 라운드업이? 네, 스라운드업 제일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시사 프로에 원래 교양 코너들 있거든? 네. 그, 들어봐, 나름 허접해. <laughs> 아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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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우리 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 어, 거예요. 아요 이런 거 재밌어요. 음. 너무 그렇게 자학하지 말아요. 네. 네 본인이. 아, 아 어, 자학이 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자학은 해도 되는데 그걸 이제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것만 잘받아들인데 거기다 대고막그 강연회를 열어가지고 어, 그 평론가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이런 말만 하지 <laughs> 않는데. 네. <웃음> <다음주에> <웃음> 억압돼도 대 잘못 말하면. 제가 오늘 사실 가장 많이 시간을 쓴 건. <laughs> 마이클 크루거의 논문을 읽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썼는데. 뭐, 어초 해야... 얘기했어, 그사람 다음주에 AS는 하겠죠? 네. <laughs> 어, 아, 괜찮다. 오늘 일부러 틀린 다음에 다음주에 AS 하러 나와서 출연료를한번더 보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로 할 거예요. <웃음> <웃음> 내일 이 시간에. <laughs>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은 누구 나오나요? 아니, 아직 예고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aughs> 뉴스 시간이라서요? 덕질이나고 에디터하고, 이승윤 p 디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죠. 쉬어가는 코너, 알쓸잡놈의 홍성갑이었습니다. x s f m 입니다 I, D, W, K,